6.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6.25전쟁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마스크를 지원합니다. 모두 100만 장을 22개국에 보냈는데 이 중 유엔 참전 용사가 가장 많은 미국에 지난 8일 공군 수송기편으로 50만 장을 먼저 보냈습니다.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글이 선명하게 찍힌 마스크 상자가 공군 수송기에 실립니다.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, 이른바 팬데믹 상황에서 6.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참전국에 보내는 마스크입니다. 70년 전 참 어려울 때 목숨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한국에 참전하셨던 그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그 희생 정신과 그런 투혼 이런 것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준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이런 마스크 지원하는 계획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. 8일 미국에 지원하는 마스크 50만 장이 공군 김해 기지를 출발했습니다. 모두 100만 장을 22개국에 보내는데 참전 용사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50만 장을 그 외 21개국에는 나머지 50만 장을 참전 인원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 공관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100만 장이라는 마스크 수량은 참전국의 확진자 현황을 고려하면 충분한 건 아니지만 국내 역시 여전히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했습니다.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되고 마스크 오부제가 해제돼 우리 국민이 어려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참전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국가보훈처는 마스크 지원 소식을 접한 참전국 현지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며 오래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.